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산꼭대기의 차가움을 동시에 가진 동계올림픽의 도시 소치였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가와 함께 떠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행궁 여행. 오늘의 여행지는 지리산 자락의 청정고장 산청입니다. 산청! 정말 이름만 들어도 푸른 산이 생각이 나는데 진짜 지천이 푸른 산이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청. 이름 그대로 자연 속에서 초록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최상의 휴식처로 꼽힙니다. 소치 못지않죠. 대기를 찍은 건가요? 마치 저를 반기듯 숲속 사는 채길을 수놓은 저 꽃의 정체는 바로 구절초. 뭐 길거리 꽃도 다 약초예요. 길거리 꽃도 다 약초예요, 저게. 약초 고장이잖아요. 반가운 모습이 있네요. 조격을 쫙 일렬로 하고 있어요. 이 참새가 방아가 그냥 진다 칠 수 있나요? 저는 뭐든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물을 보시면 풍부한 물이 아니에요. 물 색깔 다른데요? 되게 맛있는 차 맛 나요. 이거 마시고 진짜요? 싶어. 하지만 발에 양보하세요. 발에 양보합니다. 흔히 차로 마시는 몸에 좋은 열매들을 우려낸 물입니다. 사상 체질에 따라서 즐길 수 있어요. 진짜 좋아요. 피로가 싹 풀린 것 같아요. 다니면 구경하고 나서 하니까. 어떤 물은 단골집만 시원하고 있으면 안 시원하거든요. 맞아요. 예, 아주 화한 느낌이 듭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속에서 365과 조격을 함께 즐기니까 피로가 한 방에 날아가더라고요. 피톤치드는 도시에서 4시 사이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약초관이 있어요. 예, 유리 온실 안에는 갖가지 약초들이 가득합니다. 너무 많아. 원래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식물 이름이랑 뭐 꽃말이랑 이런 거 써 있는데 여기는 효능이 써 있어요. 이용 부위와 효능. 전신불청과 황달, 이뇨자주. 저기 있는 약초가요, 140여 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 저에게는 생소했는데. 뱃살에 빠지는데, 그래 좋답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개똥쑥이라고, 이름은 들어봤어도 생김새는 처음 본 분들 많으시죠? 오, 요 녀석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건강 챙길 나이를 중년 분들 아니라, 아이들도 관심 많더라고요. 장래 꿈이 한의사예요? 아니요. 학교에서 이걸 한의사 해가지고. 숙제는 보통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척 재밌어합니다. 아이들도 약초에 푹 빠지게 만드는 이곳. 사실은요, 이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장입니다. 아하. 행사장 크기가 무려 161만 제곱미터인데요. 규모만큼이나 체험거리, 볼거리 다양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 저기 다녀오셨다는데요. 어머니들이 정말 좋아해요. 약초 향기가 탁 난다. 이곳에서는요, 산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하거나 채집한 갖가지 약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시중에서는 그 수입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렇죠. 믿을 수 있다는 거. 천여종의 약초가 자란다는 지리산. 그 명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말 여러 가지 약초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저거 아시죠? 자연산 송이! 송이 정말 귀한 건데 송이가 요거 앞에서는 명함을 못 내밉니다. 상황이에요. 가격이 얼마? 음악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요? 어떻게 비쌌어요? 장수 하실 분들, 돈 있고 장수 하실 분들이 사가는 거. 진시황 같은 사람이 와서. 저 정도면요, 수백 년은 자랐을 거라고 합니다. 뭐 거의 나무와 한 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나무 같아요. 그죠. 자, 저기는 또 힐링타운인데요. 다니시면서 힘드셔서 많이 오세요. 선전 주시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한의사가 직접 체질 상담과 건강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단 받고요. 예. 처방이 필요하겠죠. 식욕 억제하는 약 같은 거. 이게 침을 맞아야 돼요. 무슨 저 막걸리 만드는 냄새가 나요. 쌀겨와 쑥의 효소 냄새입니다. 이게 지금 흙인 줄 알았는데 흙이 아니에요. 온몸의 노폐물이 그렇죠. 몸 밖에 땀을 내주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몸에 뜸을 들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마사지, 맞춤, 침 등 다양한 한방 체험 할 수 있습니다. 이야, 너무 좋은 거 갖고 오셨네요. 왜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들죠?
나 지리산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가벼운 몸으로 나왔지만 지리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은 없는데요? 산청의 소문난 맛집입니다. 어떻게 보기에는 일반 샤브샤브 같은데. 샤브샤브. 그쵸? 예. 이 집에는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 느끼는 그런 맛이에요. 그야말로 그 자연의 맛이 그대로 이렇게. 특별한 게 들어가나요? 비밀은 바로 이 한약재들로 육수를 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딱 적고 산책이니까 뭐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뭐 하면은 이 산골까지 손님들 오겠습니다. 그래서 산책에 나는 약재를 보약처럼 드시라고. 약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약이 네. 따로 없습니다. 네. 약초의 고장이라는 산청에 딱 어울리는 별미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뭐가 다예요? 이건 육수고요. 이거는? 아, 그래요? 자, 품을 막아준 데에서 망풍이라고 합니다. 동칼이라고 하는 땀드럽이거든요. 이 곁들임 또한 일반 채소가 아닌 몸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약초의 종류는 보약이네요.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몸보신 한번 해볼까요? 더 좋아질 몸도 없는데. 이 약초들. 살짝만 데쳐줘야 돼요. 데쳤더니 약초가 더 파래졌어요. 자, 딱 저렇게 숨만 죽을 정도로 해야지 영양소 파괴도 덜 되고 식감도 살아있습니다. 아, 향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끝맛이 약간 쌉쌀하면서 쇠고기 맛을 향기로 감싸주고 끝에 약초 향이 한가득 남아서 엄청 개운해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아름다운 마을 1호가 산청에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못 들어봤네요. 바로 여기 멋스러운 돌담과 토담이 이어지는 남사 예담촌입니다. 마을의 역사가 700년이래요. 예담마을. 예담촌 그렇습니다. 마치 예.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옛 한옥에는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신발도 있고 사람이 사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네. 저희 불쑥 찾아 들어갔는데 기꺼이 집 구경까지 시켜주셨어요. 그냥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밀고 들어가요. 저는. 집 안에도 커다란 문이 몇 개가 있어요. 아이고 복실한. 아 여기 부잣집인 거죠. 이 동네에서 가장 정말 옛날엔 큰 집이었을 것 같아요. 큰 집이었어요. 옛날에 여 디딜방아. 어머 그대로 있네요. 지금은 그 역할을 하지 않는 디딜 방아입니다. 엄청 오래된 것 같죠? 이런 게 바로 생활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작은 소품들부터 건물까지 세월의 흔적 고스란히 담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답고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자, 이곳 남사 예담촌은요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이렇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자꾸 들어가요 저는. 지금 어스름. 네, 에이, 놀라운 게요. 사실 불청객일 수도 있는데 네. 참 따뜻하게 맞아주시고요. 다리 아프니까 쉬었다 가라면서 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고양이도. 고양이와 함께. 네. 쓱쓱 들어가서 말도 붙이고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게 되더라고요. 보여주기 위한 마을이 아니고 자체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그대로거든요. 황시라도 오면은 우리가 정으로서 따뜻하게 사람들을 이리 대접하고 일합니다. 이곳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꼽히는 제...